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바구니 품목을 소개할게요. 먼저 냉장고에 넣어야 할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는 조그마한 그릭 스타일 요거트를 샀고요. 그리고 이 한국의 사각 부산 어묵을 샀어요. 다음은 이거. 사골 곰탕 국물이고 이런 건 처음 사봤는데 그냥 한번 사봤어요. 뭐 이걸로 뭔가 국이나 찌개 같은 걸 끓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샀고 그리고 이 믹스드 프루트 젤리도 샀어요.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이 들은 젤리. 마지막은 포키. 사쿠라 마차 포키를 사봤어요. 뭔가 이 색깔 조합이 예뻐가지고. 오늘의 장보기는 이렇게 끝이에요. 안녕. 오늘의 일은 저녁밥. 찍는 걸 까먹고 새우에 머리를 다 벗겨버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애니밥 스테이크 디저트 먹으러 왔어요. 저는 캐슈넛 수프를 시켰고 이거는 후죽 이마이라는 수프이고 이거는 지마우 검은깨. 이거 너무 특이해. 이거 looking interesting이야. 잘 먹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바구니 품목이에요. 오늘은 일단 짠 옥수수. 내일 아침밥으로 먹으려고 옥수수를 3개 샀어요. 다음은 이거 대만에서 온 파인애플을 1개 샀고요. 짠. 그렇게 크지는 않은 파인애플 1개. 이거는 20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사과. 엔리 사과를 3개 샀고요. 이거는 3개에 21.9불. 1개에 1,000원 조금 넘는 정도? 좀 사과치고는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포도. 포도는 이만큼 해서 37.5불 줬어요.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정도. 오늘의 장보기는 이렇게 끝. 안녕. 점심밥. 애니의 밥. 소고기랑 장어. 그리고 이거는 따로 주문한 오징어 튀김. 얌. 점심밥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하겐다즈 왔어요. 근데 마루코로 디자인도 있네. 짠. 뭔가 프로모션 중인가봐요. 네, 하나 귀여워네요. 뭔가 와플도 있고 크림도 있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남편네 회사에서 뭔가 박스가 도착해가지고 열어보려고요. 뭐가 들어있는지는 말을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남편이 저보고 열어보라고 해서 열어보고 있어요.
뭔가 브로슈어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포장되어 있네. 아, 간식. 간식 들어있어요. 어, 이걸 어떡하지? 바닥에. 짠. 이런 게 들어있어요. 한 개씩 꺼내볼게요. 망고구미. 이거는 레몬구미. 젤리가 두 개 들어있고요. 이거는 뭔가 커피 비스킷 같은 그런 게 들어있네요. 브라우니 씬스 커피 맛 들어있고. 이거 손가락에다가 끼워가지고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그런 기계를 넣어줬네요. 혹시 코로나 걸렸을까봐 그런가? 어쨌든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뭐지? 태블릿 C 비타민 C인 것 같은 게 들어있고요. 신기하네. 그리고 젤리, 디톡스 엔자임 젤리라는 거가 있고 마누카 허니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두 개 넣어줬네. 아, 여기에다가 넣어서 쓰라고 배터리도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넣어가지고 보내줬네요. 신기하다. 이렇게 끝.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바구니 품목 소개해 볼게요. 먼저 채소. 저녁 때 먹을 채소를 샀고 오늘도 초이쌈을 샀어요. 짠. 그리고 다음은 간식들. 짠. 첫 번째는 이거. 예, 길쭉하고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안 먹어봐서 맛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걸 샀고요. 그리고 이거. 마크스 앤 스펜서에서 산 커다란 엄청 크죠? 커다란 꽃 모양 초콜릿. Extremely chocolate 라고 써져 있고 밀크 초콜릿이랑 숏케이크 비스킷스 피시스가 이 안에 이 점점 박힌 게 과자라고 하네요. 짠. 이런 거를 샀어요. 이렇게. 마지막은 이것도 마크스 앤 스펜서에서 샀고 이것도 익스트림리 초콜릿의 핫 크로스 번이라는 빵이에요. 이런 빵이 4개 들어있는 것을 샀어요. 뭔가 엄청나게 달아 보이는 빵. 오늘의 쇼핑은 이렇게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침밥 먹을 거예요. 오늘의 아침밥은 이거. Extremely chocolatey. 하나만 데워봤어요. 이거랑 이거. 소이빈 익스트림. 꽤나 초코초코하네.
왜 익스트림리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초코의 적신 빵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좀 전에 박스가 한 개 도착해가지고 열어보려고요. 이렇게 커다란 박스에 왔어요. 안에는 뭔가 이런, 아이고, 상자가 너무 커. 뭔가 이런 종이 안 보인다. 종이가 쌓여져 있고, 짠, 이런 빨간색에 금색이 들어간 종이 완충제 같은 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특이하다, 상자에도 똑같이 그런 리본이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짜잔, 루이비통. 루이비통은 파란 색깔 리본인 줄 알았는데 이런 빨간 색깔 리본도 있네요. 신기하네. 이거는 제가 4일 전에 인터넷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한 제품이고, 상자랑 쇼핑백, 그리고 아마도 영수증 인보이스일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빈 종이 같은 거 들어있네요. 여기다가 선물 메시지 같은 거 쓰라는 건가? 어쨌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교환 환불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안내도 들어있고요. 뭐 땡큐 메시지도 적혀져 있고, 인보이스 있고. 상자 열어볼게요. 귀엽다. 여긴 뭐가 있지? 여기에도 작은 카드가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짠. 사실 몇 달 전에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금세 또 뭔가를 살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게 됐어요. 짠. 또 종이. 짠, 이것을 샀습니다. 스피디 반둘리에 20. 블랙 색상으로 샀어요. 스트랩 있고, 그리고 조그만 파우치랑 그 자물쇠. 키하고 자물쇠. 잠깐 살펴봤는데 특별히 제품에 뭐 이상이나 그런 건 없어서 반품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은 가방이랑 스트랩, 한쪽은 이렇게, 다른 쪽은 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품절이다가 우연치 않게 공식 홈페이지에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처음에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고 한 5분 정도 고민하는 사이에 이미 누군가가 샀는지 다시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고 있다가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봤는데 또 우연치 않게 물건이 있어가지고 사게 됐어요. 구매했습니다. 생각보다 귀엽고 가볍고 괜찮네요.
그 지난번에 샀던 가방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 LV라고 써져 있는 고무 부분이 되게 밝은 노란색이어서 어두운 색깔 옷 청바지 같은 거 입으니까 거기에 자꾸 오염이 되더라고요. 뭐 닦으면 닦아지기는 하는데 한 번은 검은 색깔 옷 입고 심하게 오염이 돼서 그거는 좀잘안 닦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옷 색깔에 신경을 쓰고 그 가방을 들고 있어가지고 좀 조금 더 편하게 들수 있는 가방을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걸 사게 됐어요. 귀엽네요. 그리고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짐이 많은 저에게는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물쇠는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안쓸것 같고, 안에는 이렇게 납작한 포켓이 한쪽에 있는, 그리고 그냥 공간. 끝. 짠. 내면 이 정도 길이. 스트랩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건좀 아쉽긴 한데, 길이가 적당해서 그래도 좋네요. 짠. 귀여워, 귀여워. 그러면 안녕.